여기는 저희 집 앞이고요. 지금 한국에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만났던 캘리포니아 사는 제나라는 친구가 있는데 한국에 놀러 왔다고 해서 잠깐 얼굴 좀 보자고 하더라고요. 보는 김에 제나가 캘리포니아에서 저 막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여행도 시켜줬기 때문에 오늘 차를 타고 1박 2일로 전주를 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뭔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면 전주라는 곳이 제일 적당하지 않나. 전주를 안 가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전주에 가서 여행을 할 거고, 차가 오늘 제 차가 아닙니다. 오늘의 차는 현대 아이오닉, 뉴 아이오닉 5. 근데 원래 차도 현대 코나라서 익숙하긴 한데 차를 조금 더 큰 걸로 바꿀까 했는데 여행 다니면서 전기차를 몇 번 몰아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지도 않고 해서 괜찮으면은 뭐 이걸로 바꿀 수도 있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결정을 해도 좋을 것 같고. 이게 소리가 전철 소리가 나. 강남스. 여보세요? 나 왔어. 어디야? 머리를 멋있게 했네? 이 사람아,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왜? 사람이 차를 기다려야지. 차가 사람을 기다리면 안 된다. 이게 듣지도 않네, 지금. 얼마나 됐지, 한국 온 지? 거의 한 달 됐지? 그렇게 됐어, 벌써? 한 달 넘었지? 아닌가? 출발하겠습니다. 좋아요, 갑시다. 뭐 하고 지금? 피처를 해주면 많이 찍고 안부 전해달래? 형 그립다고. 나한테 그냥 문자하면 되는데. 너 풀코스라고 알아, 풀코스? 풀코스 영어 지창. 그러니까. 너 왜 외국인 같지가 않아, 너는 진짜로. 첫 번째 목적지가 너 설렁탕을 좋아하잖아. 좋아. 그래서 설렁탕을 또 먹고. 아침 먹었어? 안 먹었어. 이제 오후에는 너가 또 이제 한옥 숙소 안 가봤다 그랬으니까 한옥 숙소를 잡아놨지. 양궁 없어? 양궁? 양궁? 누굴 싸죽이려고? 감자. 나를 왜 싸죽여? 요즘 물가는 어때, 미국? 비싸요. 많이 비싸지. 모든 게 비싸. 근데 한국도 비싸던데? 좀 올랐어? 한국 비싸, 많이 비싸졌어. 근데 이제 달러 버는 입장에서는 나 얘기 안 했지? 회사 잘렸어. 어? 나 이제 백수야. 잘렸다고? 그만둔 거야, 잘린 거야? 그만둔 건 아니야. 아, 그래? 근데 또 어차피 그만두려고 하긴 했는데 아니, 미국에 그게 있지. 좀 해고하고 바로 싶으면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백수여가지고 오히려 재밌게 놀고 있어, 한국에서. 아, 일 안 하고? 그 미국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누구 자를 때 그냥 불러가지고 You're fired! 가라! 다짜고짜 그냥. 나 이메일! 이메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향후 계획은 어때? 모르겠어. 좋아 좋아. 그냥 귀화해. 그냥 귀화해 그냥. 안 그래도 회사도 잘렸겠다. 그냥 귀화해. 생각 중이야. 사실 할 만한 게 있어야지. 이거 나도 지금 차가 현대차거든, 코나. 근데 이게 고속도로에서 좋은 게, 그러니까 요걸 누르면 이제 고속도로에서 그 크루즈 모드,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돼가 켜져가지고 지금 보면은 110km로 돼 있는데 그냥 지가 이제 알아서 가는 거야. 이제 앞에 차가 스면은 얘도 이제 속도를 줄이고 완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요거 버튼이 차선 유지하는 버튼 보조. 그냥 이렇게 올려만 놓으면은 얘가 이제 이 핸들이 인식을 하나 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대충 잡고만 있으면 알아서 가는 거지. 차선 변경할 때 깜빡이를 키면은 이게 알아서 이제 가만히 있다가 간다. 이렇게 알아서 그냥 나는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깜빡이만 키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가는 거. 엄청 편해. 특히 초보 운전이나 약간 불안하게 운전하는 사람은 망설였다가 사고가 나잖아. 그치 그치. 근데 이게 알아서 가니까 사고가 덜 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크루즈 할 때 나는 거의 뭐 이렇게 한 손만 올려놓고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지. 알아서 움직이니까. 근데 이것도 떼면은 핸들 잡으라고 기계가 또 이제 혼내. 잠들 수도 있잖아. 그치, 자고 싶긴 한데. 그럼 안 되니까. 안 되잖아. 엄청 조용해. 뭐가? 차가? 소리가 안 나. 이게 전기차가 그렇더라고. 소리가 되게 안 나고.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잖아, 오빠 운전 는 거 같다고. 내가 운전이 는 게 아니고 차가 달라진 거야. 차가 좋은 거야. 그래서 운전 늘었다 이랬는데. 나 원래 잘하는데. 못하지 않는데 나. 못하진 않아도 그래도 나 약간 조심조심해. 나 막 왕 이건 안 하고. 나도 지금 차가 그 하이브리드니까 이걸 크루즈 모드 많이 이용하는데 그게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보다 기기가 해주는 게 연비가 훨씬 좋아. 내가 아무리 잘 밟아도 연비는 무조건 기기가 이기더라고. 그러니까 AI의 시대가 왔어. 절대 사람은 기계를 이길 수가 없다. 나는 궁금한 게, 미국도 지금 막 키오스크나 이런 거 많잖아, AI가. 근데 그걸 써도 팁을 내잖아. 맞아. 그럼 그 팁은 기계한테 주나? 아니잖아. 사장한테 가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맞아.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그 팁, 그날 받은 팁을 다 모아서 그냥 평등하게 다 나누는 거. 아, 직원들한테? 어. 그런데도 있고 아니면 내가 받은 건 내가 받은 건 내가 가져간다. 그런데도 있는데 그 설거지 하시는 분들이랑 이런 분 팁 받을 그치, 일이 받을 없잖아. 일 없으니까. 그래서 그치. 평등하게 나누는 데도 있고 뭐 평등하게 나누는 게 맞겠다. 그건 그런데 대신에 그 사람들은 그 서비스를 안 해주잖아. 그래서 진상 고객을 안 맞는데 그래도 팁을 받는다? 어 복잡해. 복잡해. 진짜 이기는 편이 없어 다. 없는 게 최고야. 없는 게 최고인데. 어. 오. 톨게이트 죽이는데? 예뻐 예뻐. 너 톨게이트 처음 와봐. 되게 좀 편하게 왔습니까? 네. 잠깐만. 저기요. 아 저기 안 돼서. 이거 저기 뭐야 주차 모드가 있거든? 내려가지고 카메라 백미러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누르고 있으면 오. 오 야 이게 제일 탐나. 난 처음 써봐 이거. 어 나도. 어 편하긴 하다. 처음 써보는 거 전에 처음 봤어. 나는 내리는 게 한국 너무 좁으니까 내리는 게 어려워. 아 그러면 이제 내린 다음에 넣어도 되고 어, 뺀 다음에 타도 되고 그랬다. 아 오케이 레고. 자자자자. 저는 미국인인데 왜 성탕을 좋아하는 거야? 아니, 따지는 게 아니, 따지는 거 아니야? 물어보는 거? 미국인들이 따지는 느낌인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라고 했잖아. 보통 외국인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막 비빔밥 좋아하고 아니면 비빔밥 삼겹살 좋아하고. 비빔밥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아? 삼겹살은 좋아해. 비빔밥 안 좋아한다고? 어, 딱히 안 좋아해. 그 왜 그런지 알아? 왜? 네가 맛있는데 안 가봐서. 그럴 수도 있어. 설렁탕은 든든하니까. 든든하고 왜? 너무 한국인 같아서. 든든하고 편해 속이. 아, 아. 시간이 지금 점심 시간이 전인데 사실. 아 껍데기 진짜 맛있다. 와. 너 왜 화났어? 응? 화났어. 한국 아저씨는 맛있잖아? 인상했어. 인상했어. 어. 아 이게 맛없으면 어 맛없으면 무표정. 어. 맛있으면. 어. 어. 화를 내는 건 감사합니다. 거의 2년 만에 먹는 거야. 그러면 나랑 저번에 LA에서 먹은 게 마지막인 거야? 진짜 그랬지? 어? 나 그거 안 먹어. 소금 넣어야 되나? 넣어야 될 걸 여기. 한국인이 미국인한테 물어보고. 밥 보고 넣어. 아, 너무 많이 넣으면 아. 엄청 짜. 어, 이렇게 먹는 거구나. 놀랐네. 괜찮아? 네. 이게 설거지다. 어디 설렁탕 맛 좋아한다고? 여기 엄청 좋아하는데. 아, 잘 먹었다. 아이고. 아이고야. 아. 네. 자, 첫 번째 코스. 이것도 그 전주 현지인한테 내가 추천받은 코스인데. 한국 옛날 한국의 그 낭만의 시대를 느껴본 적이 없잖아. 낭만의 어. 시대 뭔지 알아? 차에서 막 담배도 피고 버스에 담배도 피고 막 아, 그게 어, 왜 낭만? 무단횡단하고 막 사람 때리고 막 학생들 조폐해서 말 듣게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 옛날에 한국이. 그런 데를 재현한 데가 있더라고. 7080 막 이런 거. 어, 약간 그런 것 같아. 나도 가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시절 진짜 어. 나쁘게 말하면은 약간 야만의 시대인데. 어, 한옥이 보이는데. 우회전. 나도 제대로 처음 와봐. 아, 저 있다. 난장. 전주 난장. 60~80년대. 아이고, 미키마우스가 밤샜나봐. 그런 느낌? 두 명이요. 네. 요 시대는 나도 이 시대는 아니야. 왜냐면 이게 지금 버스 안내원 있잖아. 진짜 우리 아빠 아, 세대 때 안내원. 안내원까지 있었어? 어. 내가 태어나기 한 10년 전 정도에? 학용품, 애기들 거는 아, 아 옛날에 문방구가 많았어. 요즘엔 문방구가 별로 없는데 이 정도 크기야? 아니면 줄인 거야? 글쎄 나도 이게 애기들 거니까 애기들 거니까 그런 거 아닌가? 어. 요 정도는 있었지. 요런 거랑 이게 뭐고? 이게 놀이기구, 이게 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지. 오. 땡땡땡. 와. 초등학교 때 신발. 조그만데. 저거를 이제 그 신발 주머니에 어, 해가지고 어, 어. 하고. 요것도 요런 것도 쓴적 있어. 요거는 이제 교련이라고 옛날에 한국은 학교 시절에 그 군인 과목이 있었어. 아. 총소년 과목이 있었어 옛날에는. 아. 어. 이제 나 때는 없어졌는데 이 약간 흔적이 남았어. 막 창고 가면은 그 모형 총이 있고 막 그랬어. 근데 그때는 이제 전쟁 그 어, 그러니까 멈춘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끝내고 한 20년 정도. 이게 진짜 맛있어. 여기다가 이제 어 나도 이거 썼었는데 밥 깔고 무은지 깔고 계란 후라이 어 해가지고 이거 올려놔. 왜 올려놔 이제 요것도 틀면 아~ 냄새가 막 기름 냄새가 막 키막 나거든. 그러니까 사교시에 올려놔.
사교실 끝나면 이제 점심시간이거든.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막 흔들어서 먹으면은 맛있어? 맛있고 중요한 건 꼭 뺏으러 와. 한 입씩. 그러니까 한 젓가락씩 뺏어가는 애들이 있어. 근데 그 새끼들 꼭 문제가 또 뭐냐면 판가를 해. 오늘은 판가. 오늘은 저기 뭐야 어? 제안이네가 제일 맛있네 이러고 오늘 니네 집은 좀 그렇다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초등학교 특 똥 싸러 가면 있는 놀림받음. 똥! 그 똥은 못 싸. 양호실. 양호... 안 아픈 사람도 들어가면 아파지겠는데? 지금까지. 진짜 아프지 않은 이상 안 올 것 같은데? 나 여기 누우면 이제 아플 것 같아. 어. 이게 길인가? 어. 여기 가는 길이야? 우와. 생각보다 되게 잘 해놨는데? 어. 아기자기하게? 요거는 완벽하다. 그러니까 진짜 옛날 그대로. 아 맞아. 저것도 항상 있었어. 저렇게 벽에다가 뚫어놓고 구멍을. 아. 이불 장면 꼭 있었어. 어, 요것도 무조건 있어야 되지. 요 옷장. 아 여기 추억 돋네. 다 생각이 나네 이게. 그 요거 구멍 항상 필수. 구멍이 왜 나 있는 거야? 애기들이 찌른 거야? 몰라. 애기들이 찌르기도 하고 첫날밤에 거사를 치르고 있으면 친구들 와가지고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그걸 훔쳐보는 거야. 지금 그러면 큰일 나지만 그때는 그게 맞았어. 어떻게 잘 하고 있나도 있고 제대로 어떻게 하지? 어. 결혼을 제대로 그 잘 하고 있나 끝맺음을 냈나? 그때는 애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6.25 있고 잊지 말자 6.25. 어 무슨 촬영장 같지 않아? 그지? 영화 드라마 촬영장. 어 내려갈 수 있나? 오 옛날에 어. 비디오 빌리는데. 아 어, 나도 집에 이런 비디오 있어서 진짜 애기 때. 넷플릭스가 이렇게 시작했잖아, 그지? 어 맞아. 내가 본 게 뭐 있나? 본 게 이게 안에 비디오가 없으면 빌려가면 이제 이렇게 거꾸로 넣는 거야. 지금 대여 중이다라는 뜻. 어? 어허. 어허. 어 이거 어, 아 맨몸 아니지? 어 깜짝이야. 스타일리시 액션 떴다 조폭인 스벌 조폭 마누라 나오라고 해. 와 진짜 천박하다 와. 또 하자. 자 여기가 이제 한국의 라스베가스. 이거는 진짜 도박이야 이거. 뭐가 막 나와 이제 그거면 이제 거기 문방구에서 불량식품을 막 주고 막 그랬어. 우물은 써본 적 없는데 진짜 우물인가? 어이야. 땡겨. 아, 네. 땡겨라. 오. 친구한테 덕담 한마디. 덕담? 네. 좋은 말이야. 어, 손 많이 보세요. 손 많이 보세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만세! 만세! 오! 여기 군대존이래. 여기는 좀 가고 싶지 않은데? 군대조는? 초전 박살. 어때? 내가 정확히 얘기하면 나는 이 세대는 아니었고 요거 썼었고 저거 썼었고 근데 이거는 나 딱 훈련소 갔을 때 이거였어. 근데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침대. 아 진짜 침대 있었어? 어 완전 좋은 시설 되게 좋은 침대. 그래? 근데 나 예능에서 보면 항상 이 바닥인데. 그거는 군대마다 달라. 어. 야 이게 상당한데 길이 디테일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밖에 있는 그 전주 한옥마을보다는 여기가 더 공간감이 훨씬 많아. 어, 그치. 그러니까 밖에 있는 거는 완전 진짜 옛날 조선시대인데 여기는 그래도 내가 좀 겪었던 것도 있어가지고. 어. 와 드디어 끝이다. 와 진짜 크다. 와 그 입장비 전혀 안 아까워. 내가 본 데 중에 가성비는 최고야. 어. 디테일과 이런 게 진짜 심지어 막 물도 주고 팝콘도 주고. 어 물도 막 주고. 최고다. 어 이거 뭐야? 카트? 이거 탈래 이거? 한 바퀴 돌아볼래? 어. 그래 좋아. 아 예 안녕하세요 예. 타면 되나요? 네, 타고 이동하세요. 전주로 어떤 일로 오셨어요? 그냥 놀러 왔어요. 진짜 제대로 여행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작은 걸로 할게요. 예. 오오오씨. 네. 아 이게 천천히 보는 재미가 있네. 전기차를 끌고 와서 전기차를 타는. 어 그러네. 전기차 여행. 승차감이 도로 노면이 그대로 느껴지는 이거는 진짜 와 우리가 타고 온 아이오닉이랑 너무 비교되는. 오리지널 차의 맛. 아, 그렇지. 아, 재밌겠다. 오오오오오. 선생님. 귀엽지? 가자. 너무 재밌어. 한참이 더. 어, 이거 약간 운전하면 나는데? 가이드하면 나는데? 어, 그러니까 재밌어. 오, 전통 술 박물관. 오. 가보자. 여기 찐 술 파는 데인가 본데? 이강주. 아니 이게 제일 이쁘게 났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이거 러닝맨에서 봤어.
있는 도박지를 한 번에 넘겼어. 어? 활쏘기 체험장? 어? 야, 너 활 쏘았을 때 했지? 활 한번 쏠래? 쏘자. 아, 오케이. 지는 사람이 좀 이따 사주 보는 거 사주 내기.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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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마추어 투. 군대에서 패급이었어도 총을 잘 쐈어. 어, 저 그런 거 같아. 네? 오! 뭐야! 어, 너무 잘 쏘 근데 진짜? 너무 유쾌하신 커플이라 네. 제가 그냥 그럴 수가 없어. 친구라, 친구가 아니라 가운데 많이 들어간 건 저고 0점은 얘가 더. 아까 사주 엄청 많았었는데. 아유, 안녕하세요. 어, 사주 오랜만이다. 네, 생년월일 돼요. 생년월일. 미국 그냥? 기간인데 괜찮죠? 괜찮아요. 한국에 나와요. 어, 시차 봐야 되나요? 아, 좋아. 좋아. 저 97년 6월 6일. 그럼 이름도 미국 이름으로 해도 나와요? 미국 이름 발음으로 해 봐요, 한번. 뭔데요? 저 제나. 제 네. 나 이름 좋네. 어, 다 이게 딱 체계적으로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사주학으로 열정이 많고 자존심이 강하고 상황 판단이 빠르고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자기 주관도 뚜렷하지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존심 강하고 고집이 세요. 그러니까 누구 말도 안 들어. 어. 이거 희철 씨한테 보내야겠다. 나한테 항상 말을 안 듣는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신과 조상과 삼박자가 맞아서 나쁜 일도 피해가는 운명을 예지하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것 났어. 하기 싫은 일을 죽어도 못하고 그게 본인 이 사람의 이제 천적인 거지. 내 사주인데 이거? 내 아니야. 불이 세 개나 들어있잖아. 직업 결정만 잘하면 자기 운명은 아주 평탄하다는 거지. 야, 직업 결정 딱 할 때잖아 너. 그러나 잘려가지고 직업 결정을 잘해야 되는 거지. 저 얼마 전에 해서 2주 전에 잘렸어요. 뭐하지? 그냥 본인은 화개살, 역마살, 도화살. 도화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도화는 임영웅처럼 삼박자 맞아서 영웅이 될 때는 돈과 재물과 명예를 한 번에 일으키고 김X처럼 잘못 써버리면 그런 게 돼버리는 거고 아X처럼 여자가 달라붙었다고 작업에 들어가면 그런 그게 도화예요. 예예예. 예. 원리야. 네. 누구나 다 들어있어 도화. 네네. 네. 약간 이슈가 있는 인물들 좀 잠깐 한번. 저는 박재한입니다. 사주는 미신이 아니고 하나의 과학이야. 접목하는. 예, 사이언스. 사주는 야소다. 토끼야. 남쪽의 토끼. 아주 상황 판단도 잘하지만 은근히 예절 모든 일을 잘하는 기운이 들어있는데 자존심을 한번 딱 다치면은 풀고 싶은데 안 풀리는 그러한 기운을 가진 남쪽 토끼야. 예. 권력과 행운을 잡으면은 끝없이 올라가는 출세살이야. 본인은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경찰이나 세무사, 약사 그러다 않으면 단연 전문직을 가져야 성공한다는 살이야. 어? 이게 어? 쉽게 얘기하면 이미 늦은 건 어떡하죠? 이미 늦진 않았어. 그래요? 아직 멀었어. 지금이라도 무의 진시 병진. 병? 그러니까 용이란 뜻이야. 남쪽에 나쁜 뜻은 아니죠? 나쁜 뜻은 병진이라는 용이야. 남쪽 용이야. 아, 용이야. 아, 아, 왜 웃지 마. 신이 아니고. 어, 마누라 여자만 잘 만나면 성공하는 사주야. 제일 어려운. 그러니까 여자는 예, 예. 인물을 보지 말고 예.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둘 다는 힘들까요? 안 돼. 아이고. 본인의 운명적으로 인물을 좋은 사람을 만나면 본인 운명에는 도움이 안 돼. 내가 내 운명에 저 여자 도움을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 또 그게 또 사례가 있어가지고 한번 그런 게 아니야. 관상도 좋고 사주도 좋구만. 아,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막 관상 저는 그럴 줄 알았어. 다 거짓말이죠 그러면. 다 거짓말. 쟤 너 관상 나쁠 줄 알았어. 진짜 그래요. 아이고 관상 좋은 사람들 다 감옥에 많이 가요. 어?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예. 좋은 일 많으시고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매력 있어요. 아, 화이팅 하세요. 네. 오케이. 어, 굿 잡. 아니 어느 순간부터 지금 여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맨날 이제 택시 기사가 된 것 같아. 얼마 전에 스리랑카에서도 앞에서 운전하고 아이고. 잘했어. 아. 저 뭐야? Experience the true essence of election. 그러니까 경험, 진정한 휴식. 공짜 가는 거야. 그냥 왔다 가라. Complimentary라는 단어는 아. 공짜라는 말. 아 그래? 어. 오. 여기는 아예 공짜인가 보다. 어. 좋은디? 사이즈 혹시 낮이 사이즈 괜찮으세요? 이분도 낮이요? 기념품 하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선물. 저기 뭐냐면 저 타이포인데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전주에 예. 시그니처가 아, 다 들어가 있어. 아우
바로 앞에 여자가 아, 있는데. 아, 우리 집에서 자고 다 했는데 뭐. 괜찮죠?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잘 있겠습니다. 잘 어울리네. 예, 예, 예. 야. 일단 숙소 가서 체크인. 아, 여기다. 어. 봐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완전 완전 찐 한옥인데? 아, 이렇게. 어, 침대네? 와, 스위치 옛날 거야, 완전. 대박. 어. 뭐야? 어? 방이 하나 더 있네. 어, 내 자동으로 내 방이네? 어, 자동으로.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아, 좋다. 아. 야, 오늘 저녁은 졸린 게 너무 보여. 아, 졸려. 여기 눈이 부었어. 아, 나 이제 나이가 40이다, 이제. 낮잠 자고 왔습니다, 여러분. 노장의 투혼이다. 아이고. 그 전주에 가맥집이란 게 있어요. 가게랑 맥주를 합친 단어인데, 가게에서 맥주를 먹으면서 이제 황태라고 그걸 같이 먹는 그런 게 있다. 옛날에 나왔었을 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하겠지. 어, 한다. 어, 다행이다. 어, 전 안 산다. 아, 감사합니다. 네. 좋아. 뭔 말이야? 나도 뭔지 모르겠어. 뜻은. 어휴. 짠. 엄청 달달한데? 설탕을 식초에 빠진 맛. 요게 진짜 이 소스가 완전. 한번 보고 먹으려고. 표정. 표정이 너무 방금 아저씨였어. 난 이건 안 내 사랑이야. 나는 항상 그 한국이 관광으로 포텐셜은 분명 있는데 고쳐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그럼 이제 나한테 누군가가 그럼 뭘 고쳐야 되는데 물어보면 사실 잘 모르겠고 어려워. 어려워. 나는 한옥마을이 개인적으로 좋았는데 하루야. 이틀 3일 있을 필요가 없어. 올해 외국인 손님 잡고 싶다고 했잖아. 그러려면은 한옥스테이나 이런 거를 훨씬 가깝게 해야 되고 혹은 교통을 엄청 티나게 해야 되거나. 왜냐면 전주에서 외국인 혼자 다니기가 얼마나 어려워? 한국이 문제가 뭐냐면 일단 구글맵이 안 되고. 맞아. 이건 되게 치명적이야. 그치.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 무조건 구글맵만 쓰니까. 뭐, 택시까지는 오케이, 그럴 수 있어. 나도 미국 갈 때 뭐 리프트 쓰고 하니까. 그거는 카카오 택시 뭐 쓴다고 쳐도 구글맵 안 되는 거는 너무 좀 치명적이라고 해야 되나? 한국이 그런. 전국이 다 그렇잖아. 안 되는 게 많아, 그런 거 식으로. 카드도 외국 카드 안 되는 게 있다. 안 돼. 그 개인 인증 안 되면 배달도 안 되지. 한국에서 제일 좋은 게 사실 배달이잖아. 그렇지. 배달할 거 아예 안 돼. 다 안 돼. 전화번호가 있어도? 자기 이름이 번호에 등록돼 있어야 되는데. 그 이심이나 이런 거 짧게 살 때는 본인 이름이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배달 어플 아예 안 돼. 나 이제 한 달 넘게 지금 있잖아. 지금 배달 어플 아예 못 써. 그러면은 맨날 뭐 나가서 사와야 돼. 한국 사람들이 자랑하는 막 한국은 배달 잘 된다 이거 외국인 아예 모르네. 못 느껴. 아니 아는데 그걸 직접 쓰지를 못해. 그러니까 의미가 없잖아. 그럼. 한국한테 물어보거나. 아니, 심지어 그런 거 있어. 이제는 문 닫은 거 같던데. Go Wonderfully라는 회사가 있어서 심지어 외국인들한테 1분에 얼마씩 받으면서 대신 주문해 주기.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영어로 이거 여기서 주문해 주세요 하고 페이팔로 보내면은 시간을 이렇게 재면서 시켜주고 이런 서비스까지 있어. 근데 비싸지. 돈을 두 번 내는 거네? 응. 배달비에다가 밥값에다가 그리고 쿠팡 안 되지. 쿠팡도 안 돼? 개인 인증 없으면 안 돼. 다 안 돼. 어플 이런 거 다 안 돼. 카카오 택시는 돼? 카카오 택시는 전화번호 있어야만 돼. 전화번호 없으면 안 돼. 그냥 진짜 싹 다 안 되네? 외국인 진짜 힘들어. 그리고 이거 외국인 이름이 길잖아. 한국에서 살고 있고 비자가 있고 외국인 등록번호 있는데 이름이 너무 길어서 입력 안 될 때 있어. 심지어 우리 이름이 세 개잖아 외국인. First, middle, last. 근데 통신사가 어떻게 내 이름을 쳤는지가 다 달라. 뭐 내가 Jennifer Marie Finn이잖아. 그러면 나는 이렇게 쳤어. J-E-N-N-P-H-I-N-N-E-Y. A를 뺐어. 너무 길다고. 나한테 말을 안 하고. 그래서 나는 모든 이걸 다 해봐야 뭐가 될 때까지. 아니면 Finn이가 먼저 오는지 Marie가 들어있는지
배달 민족 안 돼, 여기 안 돼, 쿠팡 안 돼, 디마켓 안 돼. 나도 얼마 전에 노르웨이 갔다 왔단 말이야. 근데 북유럽 하면 한국에서는 이미지가 있어. 다 잘 돼 있고 막 깨끗하고 좋을 것 같고, 근데 맞아 맞긴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북유럽도 약간 한국이랑 비슷해지는 게 이제 모든 거를 다 어플리케이션 깔아서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나 예를 들어 내가 거기서 전기차를 빌렸어. 이제 가가지고 하다가 충전해야 되잖아. 충전소에 갔어. 근데 북유럽 충전소가 거기도 결제하는 게 없어. 왜냐면 아, 앱으로 해야 돼? 앱으로 해야 돼. 그럼 이제 앱으로 해야 돼가지고 막 QR코드가 있으면 해. 깔아. 일단 깔고 보면은 이제 전화번호가 있어야 돼. 나라를 뽑는 게 있잖아. 열면은 나라가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아 몇 개밖에 이밖에 없어. 북유럽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국 전화번호로는 아예 그냥 아예 끝. 나는 전기차를 빌렸는데 충전을 못해. 뭐 아무것도 못해 그냥. 어쩌라고. 심지어 그리고 충전소마다 어플이 달라. 진짜 최악이야. 최악 진짜. 그걸 보고 아 이게 북유럽이라 무조건 좋은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북유럽 내가 느낀 거를 보고 와서 어? 여기가 이 정도면은 아,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도 장난 아니겠다. 어 힘들어. 어차피 해외카드 안 돼. 한국 카드만 안 돼. 우리나 그 걸을 수 있는 게 아예 우리 NH 이렇게 돼 있거든. 외국 카드 아예 되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외국인이고 내가 비자 있고 등록번호까지 있고 휴대폰도 내 이름으로 개선했어. 오케이 개인인증 했어. 근데 카드가 안 돼. 문제는 그거 한두 개는 참을 수 있지만 그런 게 쌓이는 거야. 어 근데 하나 이거 쌓이고 쌓이고 나중에는 이만큼이 외국인이 여행을 할 수 없는 어, 그렇지 그렇지. 누군가 알아서 좀 고쳐주려고 하지 않을까? 누군가 제발 제발 한국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숏벨 두 개 붙이면 아마 문법적으로는 틀린 건데. 아이고 씨. 갑시다. 일단은 오늘 서울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충전을 허가 됩니다. 예. 이어서 37m 앞 우회전입니다. 오 한 대도 없어. 깔끔하게. 아 이거 10분이면 되네. 그럼 딱 음료수 먹고 오면 되겠다. 어. 결제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그렇지. 아 보증금도 있어. 어. 남은 시간 14분. 14분? 100%까지 14분인 것 같아. 이게 80%까지만 돼. 아. 어, 원래 그러니까 0부터 80까지는 진짜 빠르고 80부터 100까지는 조금 느리대. 그 왜냐면은 가방에 짐 넣는 거랑 비슷한 거야. 아예 아. 비어 있는 가방에 짐을 넣는 거랑 이미 조금 차 있는 가방에 넣는 거랑 그런 차이인 거지. 아. 14분이면 아. 빨리 먹고 와야겠네. 아, 일단 갑시다. 음료수. 어 씨. 아. 아니, 잘 잘. 아니, 저번에 아이스크림에서 벌레 떼는 거랑 비슷하네. 안 죽어. 응. 와, 진짜 맛있다. 맛있어? 응. 찰떡 아이스만. 충전이 지금 끝났어. 이제 11시 2분에 시작했는데 11시 16분에 끝. 어, 14분 걸렸네, 딱. 어, 딱 그 어. 맞게 나왔네. 어. 갑시다. 좋아. 비빔 소리. 예, 근데 내가 나도 인터넷에서 본 건데 여기 사장님이 비빔밥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본인 이름을 비빔밥으로 개명을 하셨어. 그런 집이래. 비빔 문자 창제자. 비빔 문자를 따로 만드신 분. 아 문자? 어. 아 이 메뉴가 비빔 문자네. 이게 비빔 문자가 아니라 그냥 영어랑 한국어 섞인. 너무 진지하게 파고들지 마. 어 비빔 정식으로 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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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저기 비빔 문자로 사인 해주시나요? 네. 아 당연히 아 예. 유비비 왜? 비빔이 너무 좋아서. 어. 너가 한국말 한국 너무 좋아하죠. 한국말 배운 것처럼. 어 진짜 신기해요. 어. 한국말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예. 비빔밥 잘하시네요. 아니 먹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 딱 봐도 맛있게 생겨가지고. 어. 개명까지. 보통은 반대 경우가 많지. 원래 이름이 유비비면. 놀림 받으니까 바꾸시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 반대 케이스. 그러면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안 매워. 맛있어. 다행이다. 비빔밥이 다른 데랑 달라. 특이해. 여기에 땅콩도 있고. 저는 다 먹었습니다. 후식까지 비빔 커피. 아 비빔 커피? 커피를 비비는 거 어떤 느낌이죠? 둥글레차, 녹차, 국산차하고 아 진짜 비볐구나. 한우 경상도에 습가가 있다면 여기는 이제 비빔이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저 빠니보트 혹시 비빔 문자로 하나 보내주세요. 어 진짜 커피가 약간 그 차 냄새 나네요. 세계를 비비자. 아,
어 비벼지는 이게, 비벼지는 그렇죠. 느낌이에요. 아, 완전 비벼진다. 커피인가 물로 이제. 이 남은 음식들은 나중에 다 비비시나요? 아 다 버릴 때? 그게 비빔밥이 원조예요. 짬밥이라고 이제 짬밥. 아 누렁이 주는 거. 어, 내 연구를 해봤어. 이거 아, 예. 다 모으잖아. 예. 그래갖고 개를 줬어. 예. 그때는 개 두 마리가 막 싸우는 거야. 맛있으니까. 오 맛있으니까. 예. 이게 이렇게 가만히 있어. 얼마나 맛있으면 저기 싸우면서 먹을까. 사람도 한번 먹어볼까? 그런 게 시초야. 내 연구 결과. 아 원래 개밥이었네요. 짬밥이라고 하잖아. 아 짬밥. 예. 순전히 이제 제 의견입니다. 그거. 실제로 드셔보신 적 없으시죠? 한번 먹어볼까. 아, 영어와 어떤 한국어의 비빔이네요. 비빔. 아. 그래서? 그래서 비빔 글자구나. 외국인들은 한글을 후딱 익히고 네, 네. 어린아이들은 영어를 후딱 아, 익히고 아. 영어 후딱 익히긴 할 것 같아요. 아, 아, 아. 배운 적이 없는데 알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것 같다. 어학당 됐어, 어학당. 네. 재밌어요. 아, 감사합니다. 오. 아. 오. 이 아이디어 제가 먼저 시작했으면 제가 뺏을 수 있었는데 아깝네요. 아 그렇죠. 네. 서비스 스티브 잡스 생각. 그러니까. 아 잘 한다고 했는데 안 되네 잘. 아, 아니 직업을. 재밌다. 아니 네. 직업을 서예 가시면 대성 오시겠어. 나 챔피언이야 진짜. 유 비빔. 아 비빔밥. 콜라보 한번 해보고 싶어 가지고. 비빔밥을 비비면 비비는 거. 아. 이게 약간 뭐 자진몰이 장난 이런 느낌이려나? 이게 지금 쥐고. 네. 아 노래가 있네요. 여기 살짝 우아하게 좀 우아하게 세계를 비빈다 스타카토 빠니보틀 비빈다 비빈다 비빈 여기 비빔 술이야 원래. 아 예예. 예. 아, 여기 힘든다 이거. 어, 손이 덜덜 떨리네. 잘 비벼졌나요? 아. 미국 뭐 캐나다, 러시아 다 잘 비벼져.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잘 너무 잘 비벼가지고 잠시만요. 예. 비빔. 아 예, 비빔. 예예. 아 예예. 이게 비빔. 아 이것도 비빔. 아 이것도 비빔. 예예예. 예. 유럽으로 가면 이렇게. 이게 유럽지. 이거 미국식. 비비고 있어. 아, 이사. 어 너무 많이 비비는데? 많이 좀 가르쳐 주세요. 다음에 또 놀러 오겠습니다. 네. 너무 비볐다 오늘. 이따 다음에 또. 아이고 고생했수다. 감사했습니다. 아. 긴장. 이건 챙겨야지. 나 이거 미국에 가져갈 거야. 아, 형 꼭 가져가네. 미국 전체에 돌까 미국에. 네. 고마웠습니다. 오케이. 예. 전주 여행 성공. 아, 빠이. 전주 여행 여기까지. 야, 너무 부르다. 끝.